올해 한인 사회는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부임한 지 만 1년 동안 다사다난했던 한인 사회 현안들과 마주해 온 김한중 LA 총영사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나오십시오. 제가 스튜디오 인터뷰를 진행한 지 이제 딱 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부임하신 지 만 1년 이제 넘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이제 지난해 참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인 사회에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이제 총영사님께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이제 남가주 한국학관 이사회와 관련된 내용이 나갔는데 자, 일단 분규단체로 지정할 것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간에 이제 우리 한인사회와 학교 이사회, 그다음에 영사관 같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고요. 세 번에 걸친 공청회, 그리고 제가 또 별도로 이렇게 학교를 방문하거나 이렇게 오찬에 초대를 하거나 또는 영사관에서 면담을 하거나 또 별도 네 차례로 별도 이렇게 합의를 가졌었고요. 협의를 가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우리가 이제 한인사회 공청회 결과에 대한 입장을 달라 이렇게 이사회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 네. 그게 이제 12월 26일자로 우리 영사관에 답변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답변 내용을 보시면 이미 언론에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그 한인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한인사회 위에 남가주 한국학원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견의 불일치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울의 의견을 엿줍는 그런 건의를 어제자로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인 사회의 내분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LA 한인회관 건물을 놓고 이제 동포재단과 한인회의 이제 법정 다툼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상당히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그 분규와 갈등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통합의 기운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동포재단 문제는 오래된 현안이었습니다. 현안이었으면 그것 역시도 지금 한인회 그다음에 주검찰 영사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약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할 수 있는 그죠 이사들을 선임하고 또 그 정관도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이렇게 분규 상황에 대비해서 어떠어떠한 조항이 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해를 넘기긴 했지만 좋은 방향으로 곧 결론이 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뭐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뭐 아무래도 새해다 보니 또 네. 김원중 총영사님이 이번에 부임하신 지가 이제 만 1년이 됐습니다. 네. 그간의 이제 활동, 이제 한인 사회와 함께 하신 지난 1년간의 어떤 소감 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총영사로서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입양아 시민권법 문제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는 이제 의원들이 공화당 민주당 합쳐서 10명 이하로 이렇게 공동 후원 코스판서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주의회, 시의회 이렇게 이제 결의안도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미국 다른 지역의 총영사관에서도 이제 같은 이렇게 합동으로 일을 하게 돼서 지금은 46명 그러니까 공화 민주 각각 23명씩이 지금 코스판서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작년 그 평창 올림픽 계기로 이제 평화 올림픽 결의안을 우리가 여기서 7개를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계기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렇게 돼서 미국 전역에서 53개 결의안이 채택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의 서로 선순환을 이끄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올해도 이제 최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만은 북미 2차 대화가 빨리 조기 개최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고 네. 또 우리 한인 동포들과 함께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선도해가는 그런 적극적인 노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공간 내부에 대한 질문도 하나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 이제 총영사관의 가장 큰 주요 이제 사업이라고 하면은 주요 업무라고 하면 이제 민원 업무가 되겠죠. 예. 한인들과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인데 예. 이 민원 서비스를 이제 크게 개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부임할 때부터 이렇게 약속을 했었고요. 제가 당초 약속은 2020년
까지는 완결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린 바 있는데 네. 그 다행히 이제 금년 3월 달에는 정상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여러 가지 문제점, 부작용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이제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전 재해 공간 그 대표적인 공간들에 이제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LA에서의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상호 윈윈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 이 시스템이 이 LA에 이제 우리 가져다가 도입이 되면 네. 하여간 그 인터넷상으로 그 사이버상에서 우리가 민원을 많이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동안 우리 LA 총영사관에서 하지 않았던 민원 서비스도 많이 새로 도입이 됩니다. 네. 획기적인 민원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류 사회와의 어떤 소통, 그다음에 한인 사회와의 현안을 또 해결하는 문제도 있고 또 네. 공간 내부적으로 또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올 한해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예. 좀 일 띄워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